자, 2017년 고1 6월 모의고사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36번 질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결정 중에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이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과거에 정말 시간이 부족하던 사람들도 그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본인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시간을 투자했다. 맥락의 글입니다. 원래 순서 추론의 글이고요. 순서를 맞춰놨을 때 훌륭한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이걸 열심히 읽어보고 내신 대비 철저하게 봅시다. 출발! What are the most essential decisions any of us can make? 관계대명사는 any of us can make까지 그리고 전치사구를 오부전치사를 이렇게 묶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결정인데요. 결정이 S죠. 가장 결정적이 가장 필수적인 결정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단수 원은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동사는 뒤에 is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해요. 그런 결정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개의 결정들이 있죠. 그들 중에 하나가 뭐냐, how we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투자할까 이다. 밑줄 친 녀석이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투자하느냐는 It's not our decision alone. 물론 우리가 혼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우리만의 결정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뭐 학교도 가야 되고 뭐 남들이 뭐라 그럴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과 함께 약속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Many factors determine. 많은 요소들이 what 이하를 결정하게 됩니다. What we should do either because we are members of a human race. 결정하게 되는데 일단 기본으로 우리가 어때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일부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밥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화장실 가야 되고 인간이니까 또 가족과 함께 시간도 보내야 되고 그쵸? 명절도 같이 보내야 되고 친구가 뭐 어떤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할 수도 있어야 되고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든지 막 우리 마음대로는 아닙니다. 문장 구조에서 either A or B가 나왔어요. 여기 either하고 or 나오면서 밑줄 치고 있는 녀석들이 초록 because, 초록 because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 것, 그리고 또 특정 문화나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요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간의 한계점입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re's room, 핵심적인 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선택에 대한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통제는 is to certain extent, 어찌 보면 어느 정도는 in our hands, 우리 손 안에 있다 라고 적혀 있죠. 부사절로 이렇게 묶었고요. in our hands, is in our hands, 그러니까 우리 손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시간도 있고 특정 문화권에서 써야 되는 것도 있고 등등 있지만 결국은 우리 개인적인 선택의 공간이며 시간에 대한 통제가 우리 손 안에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예시를 알려주죠. Even in the most oppressive decades of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의 아주 극단적이면서도 억압적인 수십 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에 사람들을 막 모아갖고 공장에서 일시키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We have their free will when it comes to time. When it comes to는 이렇게 전치사구로 보여집니다. When it comes to time을 묶어보면 when인 뭐뭐에 관해서 이라는 뜻인데요. 하게 되면 when it comes to로 뭐뭐에 관하여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쪽으로 와주세요. 네, 뭐뭐에 관하여라는 뜻으로 하나의 전치사 뒤에 명사를 받는 전치사로 쓰여지죠. 그런데 이게 과거 시제가 되니까 comes를 came으로 바꿔준 형태예요. 그래서 이를 한 단어로 기억을 해두셔도 됩니다. 시간에 관해서는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시기 엄청나게 oppressive, 여기 적혀있는 매우 억압적인 시기였거든요. 그렇죠? 이런 기간 동안 사람들은 하루에
거의 80시간, 일주일에 80시간을 공장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40시간, 52시간이 거의 추가 근무까지 해서 52시간이거든요. 근데 80시간 일했으니까 와, 하루에 뭐 며칠을 몇 시간 일하고 10시간 넘게 일한 거죠. 하지만 there were some who, 어떤 사람들도 존재했어요. who로 설명하는 사람들이죠. spend their precious free hours reading books or getting involved in politics. 여기 보면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 spend 시간 ing 두 가지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칠판에 적겠습니다. 스펜드란 동사 다음에 시간 ing 뭐뭐 하는데 시간을 쓰다. 영어에서 이 ing가 나와야 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동명사로 써주는 게 영어의 원칙입니다. 근데 얘가 왜 동명사 될지는 설명하기 좀 힘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이해하기도 힘들고요. 이 앞에 전치사가 생략됐답니다. 근데 그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이거 외우셔야 돼요. spend 시간 ing는 뭐뭐 하는데 시간을 쓰다라는 뜻이다. 기억해 두세요. 알았죠? 더 중요한 거 이제 ing가 나왔는데 이 글에서는 reading books 책을 읽는데 그리고 getting involved 어디에 포함되는데 이 두 가지를 5월 병렬로 써놨습니다. 그 시험 문제에 또 다시 나올 수 있는 거는 여기 5월을 중심으로 해서 뒤에 getting도 나와 있는지 reading도 둘이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도 출제가 가능한 것이죠. 문법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학교에서는 범위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다. 자, 돌아옵니다. 아, 필기할 분들 필기하시고 잠깐 멈췄다가. 하지만 there were some,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몇 안 되는 귀중한 시간들을, 여기 복수가 됐으니까 few를 썼습니다. 몇 안 되는 시간들을 책을 읽느라, 정치에 수반되고 포함되느라. 일주일에 80시간 일하잖아. 막 짜증나는 거지. 막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그런 정치에도 포함이 됐다는 거죠. Instead of, 뭐뭐 대신에 following the majority into the pubs, 펍으로 가는, 즉 이건 술집입니다. 뭐뭐 대신에란 뜻이에요. 뭐뭐 대신에니까 대다수가 술집으로 몰려가는 걸 따라가는 것 대신에 그 시간 동안 공부하고 정치에 참여해서 세상을 바꾼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힘들지만 우리 인간으로서 당연히 다른 일도 해야 되고 할 일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시간에 대한 통제는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인강으로 보여드린 줄 아세요? 저도 시간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잘 이용하시고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화이팅 해봅시다. 어렵지 않은 지문이라서 여기까지 진행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원래 글 자체가 순서 추론이기 때문에 연결사 nevertheless라든지 this period but 같은 녀석이 정확하게 논리적인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구조보다는 주제나 제목 그리고 어휘, 어법적으로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첫 줄에 보면 how we invest time,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빈칸으로 나올 경우엔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제대로 공부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36번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